보리수 열매 효소 당국입니다. 보리수를 따와서 다듬어서 저울에 달아봤습니다. 저울에 달아보니까 그릇 무게가 1kg인데 딱 10kg. 그러니까 보리수 열매가 9kg입니다. 보리수 효소 담글 거랍니다. 자, 깨끗이 씻으러 갑니다. 요건 3년 전에 담가 넣었던 보리수인데요. 제가 따라 마시고 여기에 써 있어요. 보리수 2020년 6월 18일, 2020년. 3년 전에는 6월 18일에 담 건데요. 오늘은 1차 9kg 담글 거랍니다. 깨끗이 세서 흐르는 물에 쫙 헹궈서 소쿠리에 받칩니다. 깨끗이 세척하여서 소쿠리에 물기를 쫙 빠지게 합니다. 보리수 효소 당국입니다. 이게 9kg입니다. 집에서 직접 딴 거기 때문에 약한 번도 안 주고 키우는 보리수 열매 효소 당국입니다. 가일주 당근은 병하고 보리수 효소 당구기는 설탕하고 보리수하고 1대1로 이 저는 20리터짜리 통을 준비했고요. 설탕은 갈색 설탕 5kg짜리 두 개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딱 10kg니까 여기서 1kg만 남기고 부어주면 됩니다. 요 통에다가 용기통에 2020년도에 만든 보리수도 마셔보니까는 맛있어요. 그래서 해마다 이렇게 보리수는 직접 바오세미 농원에서 딴 보리수로다가 보리수 효소를 담그게 한답니다. 올해도 담그었습니다. 영상 끝 하면서 담는 거한 손으로 셀카를 찍으면서 담는 거 보세요. 용기에 보리수 한줌 넣고 설탕 한줌 넣고 이렇게 하면 된답니다. 보리수 효소 담그기. 보리수 한줌 넣고 또 설탕 한줌 넣고 또 설탕 한줌 넣고 이렇게 케케로다가 하면 되는 거고요. 보리수하고 설탕하고 1대1 비율로 하는 거기 때문에 용기에 이렇게 부어주면 됩니다. 올해도 보리수 효소를 직접 따서 담그었습니다. 이렇게 20리터 통에다가 위에 이제 설탕만 부어주면 된답니다. 보리수 9kg에 설탕 9kg 해서 저도 담았습니다. 올해도 보리수 효소 만들기를 하였습니다. 이거 걸러서 물 마시면은 시원하고 그래요. 해마다 당근은 보리수 효소 당근기. 2023년 6월 7일 수요일. 오늘도 1차 보리수 열매 따가지고 효소를 담궜습니다. 영상 끝! 바오쌤입니다. 맛있게 되면은 시원하게 마시겠습니다. 천식에도 좋고, 기침에도 좋고, 그렇대요. 보리수 열매가. 영상 끝! 이렇게 다해 담궜습니다. 완성입니다. 1대1로 이렇게 보리수하고 설탕하고 담아서 밀봉하여서 서늘한 곳에서 한 3개월 정도 있다가 걸러서 마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한 6개월 정도 놔둔 다음에 걸러서 마시는데요. 요거는 오래전에 해놨던 보리수인데요. 맛있네요. 올해도 담가왔습니다. 영상 끝! 구독해 주셔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빠오쌤입니다. 보리수 효소 담그는 날에. 1대1로 하세요. 담그세요.